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올여름 막바지 비를 쏟았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열대야와 찜통 더비가 시작됐습니다. 충청과 영동 남부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낮 동안 서울 30도, 대전과 광주 33도로 무덥겠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수면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식이조절법을 발견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의 하나인 트레오닐을 섭취하면 빨리 잠에 들고 수면 시간도 오래 유지됐는데 새로운 수면장애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치매나 유전질환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돼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이 토종 인공지능 의사를 이용하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고 개인 특성에 맞춰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해 개인 맞춤형 의료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올여름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찜통 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던 장마 전선이 북한으로 올라가면서 올여름 장마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25.5도, 광주 25.1도, 부산 25.2도 등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충청과 영동 남부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도 서울 30도, 대전과 광주 33도, 대구 34도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북부에는 기습적인 소나기 가능성이 크다며 피서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일부 지역에서는 농경지 침수나 절개지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가뭄을 겪었던 중부지방은 이번 장맛비로 어느 정도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그동안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나고 잡초가 우거졌던 저수지. 메말랐던 저수지 바닥이 며칠간 내린 장맛비에 사라지고 제법 저수지다운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군에 있는 백곡 저수지입니다. 열흘 전 제가 이곳에 취재를 왔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수량이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바짝 타들어가던 밭에는 시원한 빗줄기 덕에 물이 고였습니다. 농민은 때를 놓칠세라 밭에 나와 들깨 심느라 분주합니다. 가물을 때 못해요. 이거 물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 맞으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빈밭도 하는 게 요새는 뜨거운 날보다 훨씬 나아요. 먼지만 날리다 모처럼 물이 고인 논에서는 제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물이 잘 빠지는지 배수로도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는 비 피해가 없어요. 작물에 저기 이번 비가 와서 잘 왔어요. 농작물에서 밭에요. 복식에. 지금 뭐 단비지 여기는 복비예요. 완전히. 충북 지역 저수지의 저수율은 62% 안팎으로 지난 열흘 전과 비교해 10%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년 평균 저수율에는 못 미치는 수준. 장맛비에 혹시라도 큰 피해가 날까 걱정했지만 중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작물에 도움이 되는 단비가 됐습니다. YTN 이소우입니다. 중국 남부 구이저우성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사망 또는 실종자 수가 51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구이저우성 수이청현에서 발생한 대형 산사태로 지금까지 36명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직 15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CCTV는 앞서 이번 산사태로 인한 사망과 실종자 수가 45명이라고 보도했지만 현장에서 구조와 수색 작업이 계속되면서 인명피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중국 남부 구이저우성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산 아래쪽 주택 27채 가운데 21채가 파묻혔습니다. 올해 5G 스마트폰이 미국에서 500만 대 이상 팔리는 등 세계적으로 2,200만 대 팔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툰터 포인트 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 통신사들이 5G 통신망을 확대하고 5G 단말기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올해 하반기 5G 스마트폰 판매량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애플을 제외한 삼성과 LG, 모토로라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올해 하반기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이 5G 스마트폰 도입률이 상반기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5G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이 5G 아이폰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2020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수면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식이조절법을 발견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팀은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의 하나인 트레오닌을 섭취할 경우 수면이 유도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20가지 아미노산을 각각 섭취한 초파리의 수면 변화를 분석했고 이 가운데 트레오닌을 섭취한 초파리에게서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수면 시간도 오래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이런 현상은 트레오닌이 수면에 영향을 주는 뇌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부작용을 줄이는 새 수면장애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크게 발전했는데요. 치매나 유전질환 등을 각각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돼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치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뇌의 부피나 형태에 미세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MRI를 촬영하는데 눈으로는 이를 정밀하게 판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인공지능 기술은 뇌 MRI 사진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형태와 구조 변화를 잡아냅니다. 진단까지 걸리는 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합니다. 기존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6시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데 그거보다 90배 빠른 속도로 분석을 해냅니다. 소아에게서 난청이나 발달장애를 유발하는 유전자를 찾는데도 인공지능이 나섭니다. 현재로선 문제가 되는 유전자를 찾는 데만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환자의 유전 정보를 대입하는 대로 원인 유전자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 정확도도 현재까지 90%에 달합니다. 대개 하나의 그런 유전 질환을 진단하는데 대개 한 8번의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거는 한 번으로 줄일 수가 있고 치매와 소아 유전 질환, 심혈관 질환 등 3대 질환에 활용할 수 있는 이 인공지능 기술은 임상 시험에 들어갑니다. 전국 11개 병원에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기술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이외에도 대장암이나 유방암 등을 가려낼 수 있는 토종 인공지능 의사 개발 작업도 내년까지 마무리돼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재외국민 포함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내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의 영향 때문인데요.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100만 명을 돌파해 1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21만 8천 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그동안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먹튀 진료를 막고 내국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했습니다. 이달 16일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평균인 11만 3천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21년 3월부터 지역 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 급여가 제한돼 의료비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관세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이며 일본에 대해 여린 산업이 많아 수출 규제로 인해 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UN 국제무역통계 HS코드 6단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들의 총 수입액은 27억 8천만 달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HS코드 6단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수는 총 4,227개로 수입액 기준으로는 광물성 생산품의 일본 수입액이 10억 9천만 달러, 화학공업 또는 연광공업 생산품이 5억 4천만 달러, 플라스틱 고무 등이 5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뒤 2주 연속으로 상승했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디램 익스체인지는 PC에 주로 사용되는 DDR4 8기가비트 디램 가격은 어제 평균 3.636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나흘 연속 하락한 것으로 일주일 전보다 2.7% 낮은 수치였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발동된 지난 4일보다는 18.6%나 올랐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낮은 사양인 DDR3 4기가비트 디램도 지난주 1.79달러까지 올랐지만 이후 약보합세가 이어지면서 어제는 1.74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업계는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의 심리적인 요인으로 급등세를 보였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에 큰 차질이 없어 안정세를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규제를 확대하고 생산 라인 가동에 실제로 차질이 발생할 경우 메모리 가격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요즘 논란이 많습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정부가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이 폐기물 처리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배출한 의료 폐기물은 22만 6천 톤, 2013년 14만 4천 톤 규모였던 의료 폐기물이 5년 새 57%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요양병원 등의 일회용 기저귀입니다. 하지만 의료 폐기물 전용 소각장은 13곳 그대로여서 이미 처리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의료 폐기물이 넘쳐나자 환경부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소각 물량 감소를 우려한 폐기물 처리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료 폐기물 공제조합은 전국 105개 요양병원의 일회용 기저귀를 조사한 결과 모두 97곳에서 감염성균이 검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기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감염균 병원으로부터 감염 우려가 없다는 명확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균이 검출됐다고 바로 감염 우려가 크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균이 나왔다라는 것만 갖고 그것이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 위해성이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큰 오류입니다. 가장 뚜렷한 해법은 의료 폐기물 소각장 추가 건설입니다. 하지만 선정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예 취소됐습니다. 환경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의료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 소각장에서도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스마트폰의 방수 기능 덕분에 해상사고에서 목숨을 구한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배가 뒤집힐 때 생기는 에어포켓에서 방수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으로 GPS 정보를 보내며 위치를 알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요즘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자제품의 대부분 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스마트폰의 방수 기능의 진화에 대해서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